우리 아까까지 무슨 얘기 했어요? 프랑스 혁명 이야기 했죠? 프랑스 혁명의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국민의회, 그리고 입법의회, 세 번째 뭐예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루이 16세를 처형시키면서 공화정이 수립됐던 공포공포, 국민공회였었죠. 국민공회, 기억나지? 그 다음에 뭐였어? 총총이 몽총이들의, 그렇지, 총재 정부. 그 다음은 나폴레옹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황제가 됐었죠. 통령 정부까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다섯 가지의 순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폴레옹은 마지막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유배를 가버려요. 이제 더 이상 프랑스에는 누가 없어? 프랑스를 이끌어줄 든든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어요. 야, 이 프랑스 혁명이 생각보다 되게 이게 컸어. 영향이 너무 컸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를 제외하고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프랑스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정신이 전파가 되는 거야. 이탈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프로이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이 전체 나라에서 오스만 제국에서 이집트 이제 막 그 독립한다 그러고 막 점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퍼져나가면서 공화정이 수립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왕실에서는 어떻게 될까? 안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대로 한마디로 왕정으로 복고시키자 라고 얘기하는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게 바로 빈 체제예요.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회의 결과 빈 체제라는 것을 수립시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오케이입니다. 자, 빈 체제가 수립된다. 자, 빈 체제는 뭐라고요? 왕정을 복고시키자. 왕정 복고, 프랑스 정신, 노노, 요거 말려버려. 이거 좀 어떻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왕정을 복고시키고 또 어떻게 한다? 약간 복고주의적이다. 옛날로 돌아가자. 복고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옛날로 돌아가자. 복고주의적이다. 이 빈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메테르니히가 들어오게 된다. 메테르니히 여기까지? 오케이. 자, 메테르니히가 재상으로 이 사람이 빈 체제를 주도해요. 빈 체제를 주도한다. 여기까지 써보셨고요. 회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왕정을 복구시키고 프랑스의 왕이 자리를 해야지 프랑스가 운영이 되고 프랑스의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이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야, 식민지들 다 독립한다 그러면 우리 골치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게 이제 점차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다가 결국 이 메테르니히는 전 세계적으로 펼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빨간색 탄압. 단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 빈 체제가 들어선 이후 말이죠. 자유주의 운동. 대표적인 건 바로 7월 혁명입니다. 자, 이 7월 혁명은 왕정을 복고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왕으로 앉은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해봅니다. 샤를 10세. 뭐야, 왜였지? 샤를 10세. 네, 샤를 10세였어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발음이 선생님과는 달랐는데, 10세가 아니라 10세였어요. 아시겠죠? 샤를 10세가, 네, 샤를 10세가 마찬가지로, 야, 얘 봐라. 또 전제정치 하려고 그러네? 샤를 10세가 또 이제 무고한 신인들 앞에 전제정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야, 전제정치 이거 독재잖아요. 야, 독재정치 이거 유행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 프랑스에는 뭐가 지금 깃들어져 있어? 자유에 대한 열망, 자유주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잖아.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마라탕. 마라탕? 뭐 좋아해요? 철포기, 뭐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이 음식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거. 누군가는 김치볶음밥, 누군가는 제육볶음, 어? 김치찌개 이런 게 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필리프라는 음식을 되게, 아, 필라프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 필라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폴라포? 아니, 필라프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필라프, 내가 만약에 이 필라프를 한 번이라도 먹어보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걸 평생 안 먹어도 돼. 근데 이 필라프를 한 번 딱 먹어본 이상, 더 이상 난 이거 없이 못 살겠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마라탕을 안 먹어봤어. 그럼 마라탕 없이 살아도 돼. 근데 마라탕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이상 마라탕 없이 못 살아. 자유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전까지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지?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어? 이 마라탕만큼이나 맛있고, 아주 매콤한 이,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자유를 맛본 것이야. 필라프처럼 달콤하고 맛있고 짭조름한 자유를 맛봤다고. 사람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샤를 십세의 전제 정치,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자유주의 탄압. 사람들은 이 샤를 십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라고? 네, 필라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민들은 바로 이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뭐라고? 필라프. 자,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시민의 왕, 이분께서 우리들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국정은 의회, 이 시민들로 구성된, 평민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집권하는 입헌군주제가 자리 잡습니다. 입헌군주제는 왕의 힘이 센 거예요? 세지 못한 거예요? 세지 못한 거예요. 그쵸? 왕의 힘이 세면은 그건 전제 정치, 혹은, 아, 전제 정치래. 절대 군주정이지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그쵸? 입헌군주제일 수가 없지? 왕은 존재만 하는 거야? 입헌군주제에서 왕의 힘이 셀 수 없는 거야? 이해됐지? 이래버리면은 원래대로 왕정을 복고시키자라고 했던 빈체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흔들리겠죠.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면서, 이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면서 빈체제는 어떻게 된다? 흔들렸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들렸다. 개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해 영치라. 이거 뭐야? 동요죠. 빈체제가 동요했다.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닌 거 갑자기 노래를 왜 불렀겠어? 그치?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왜 빈체제가 동요? 이게 뭐라고요? 왜냐면 이후에 이듬해 이제 2월 혁명도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2월 혁명에서는 빈체제가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빈체제가 7월 혁명 때 몰락했는지, 2월 혁명 때 몰락했는지, 7월 혁명 때는 동요된 거, 이런 거를 골라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지금 중학생들이잖아. 중학생 수준의 세계사는 깊이 있게 배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고요. 나오는 방식이 비슷해. 선생님도 이 진짜 여기 단원들 산업혁명 이후의 문제들 한 진짜 400개, 500개, 물론 한 학기에 400개, 500개씩을 풀어봐. 내용은 다 비슷해.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2월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2월 혁명은 조금 옆으로 가서 읽을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7월 혁명. 샤를 10세의 전제정치 때문에 일어났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외우는 팁도 하나 드릴게요. 1830년에 일어났었던 이 자유주의 운동, 이때로부터 약 18년 후인 184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샤를 10세의 전제정치 18년 이후에
1848년 연도까지 외우는데 무리 없겠죠.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잘못 외우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2월이라고 하니까 2월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2월 순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럼 안 돼요. 자, 7월 혁명은 전제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면 2월 혁명은 투표권을 달라는 거였어. 투표권 요구가 키워드입니다. 이때 7월 혁명 당시에 이 정부에서 소수 시민들한테만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어요. 아니 이거는 잘못됐지. 투표권을 줄 거면 다 주던가 왜 일부만 이렇게 주게 되냐고. 선거권에 대해서 우리도 선거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도 선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층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하층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선거권을 더 달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합니다.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다. 당연한 것이죠. 투표권을 일부한테만 주게 되니까 당연히 선거권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이 필리프 짜리가 하면서 밀어내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공화정이 수립된다. 자, 공화정이 수립됐다. 옛날 그 왕정 복구, 왕정으로 돌아가자, 왕정 복구하자라고 했던 빈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당연히 우르르르르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빈체제는 몰락한다. 빈체제 몰락에 영향을 주고 메테르니히를 뻥 추방시킵니다. 어디까지로 추방시키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십시오. 원래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2월 혁명 때 메테르니히를 뻥 하고 내쫓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부터는 영국의 자유주의 혁명입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혁명은 굉장히 좀 속전속결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도 개인의 선거권. 우리 사람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운동의 이름을 필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었죠? 러다이트, 다이너마이트, 러다이트 뭐였어? 기계를 파괴시키는 운동이었잖아. 그러면은 인클로저 운동은 뭐였어? 울타리를 세워서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양을 키워가지고 결국엔 농민들은 어떻게 도시로 올라와서 도시 노동자가 되는 결말이 있었던, 그렇죠? 이 운동이잖아요. 이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바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시민들이 개인의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마지막 보면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이렇게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838년 런던 노동자협회는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 비밀 투표제,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인민 헌장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선거권 확대 요구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한다. 이후 10년 동안 전개된 이 운동은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의회는 이들의 요구를 점차 수용해 나갔다. 결국 제2차 3자 선거법 개정으로 19세기 이후에는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큰 이 이후 획기적으로 무언가 바뀌면 혁명이라 그러죠. 차티스트 운동은 이 노동자들과 시민층들이 선거권을 달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으나 바로 이루어졌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차, 3차 계속 선거법이 개정되어 나가면서 19세기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노동자들, 시민들한테도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차트리스트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에서 달라라고 했던 운동이었거든요. 자, 선거권 확대 요구. 확대 요구 하게 되면서 이후 공물법이나 항해법, 항해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여기까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요.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은 두 번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7월 혁명과 이제 2월 혁명,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있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빈체제가 종료된 건지 언제 몰락된 건지 이 시기를 맞추는 문제는 물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권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운동은 몇 월 혁명이었어? 2월 혁명이었죠.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었지. 선거권 요구를 했던 거. 선거권. 그렇지. 선거권 요구했기 때문에 투표권. 야, 소수시민한테만 주는 게 어딨어. 우리한테도 줘. 라고 했으면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다는 게 여기 있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도 마찬가지로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 여러 가지 운동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쭈르륵 나온 다음에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었던 운동을 고르는 문제 물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월 혁명과 차티스트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민족주의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운동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네,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민족주의 운동에는 두 가지 나라를 배울 거예요. 이탈리아와 또 어디? 독일. 바로 프로이센이에요. 이탈리아와 독일, 프로이센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탈리아는 사실상 내용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가장 빠르긴 해. 자, 우리가 위쪽을 뭐라 그래요? 북쪽이라 그러죠. 밑에는 뭐라 그래? 남쪽이라 그러죠. 손을 아래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따라해 봅니다. 카보우르 가리발디. 카보우르 가리발디. 카보우르 가리발디. 카보우르 가리발디. 맞아요. 남부 지역을 통일했던 사람은 카보우르였어요. 북부는 가리발디였습니다. 맞나요? 가리발디. 남쪽이 카보우르죠? 남쪽이 가리발디죠? 무슨? 반대죠. 카보우르 가리발디입니다. 카보우르 가리발디. 자, 이 카보우르라는 사람, 가리발디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왕이 사르데냐 왕이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왕이었었는데 남부 지역을 이 사람이 사실 이 이탈리아 왕정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서 속해 있지 않았어. 근데 여기를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사르데냐 왕한테 바칩니다. 왕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치는 거야. 여기 북부는 어디가 있어? 로마가 있지. 로마 교황청이 있단 말이야. 그치? 북부 이탈리아 영토가 이렇게 부츠처럼 생겼잖아 얘들아. 응?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나폴리가 있는 지역이 남부고 그리고 여기가 북부였어. 북부에 뭐 있어? 여기에 로마 있잖아. 그치? 왕께서 계시는 이 북부에서는 북부의 신하 카보우르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면서 중부와 북부를 모두 바치는 거예요. 왕님, 저희가 통일했어요. 오스트리아 빵 격파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남부는 사실 왕의 권한이 이렇게 구석구석 닿았던 곳은 아니야. 왕에 대한 믿음, 왕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곳은 아니었단 말이야. 또 해안지대잖아. 해안가잖아. 이제 해상무역이 조금 더 발달했던 곳이었고 뭔가 해상무역이라 그러면은 자본주의지. 뭔가 본인의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가리발디가 통일하면서 사르데냐 왕한테 바치게 되는 것이다.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했었던 가리발디 왕께, 샤르드냐 왕께 이곳을 바치게 되고요. 이 이후부터는 영토가 중북부와 남부가 합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중북부. 중북부는 누가 통일을 했고 남부는 누가 통일을 했냐라는 건데 남부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려운 학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칠리아와 나폴리. 이탈리아 여행 가본 분 계신가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탈리아에서 이 나폴리에 가가지고 나폴리 피자를 먹으면은 그렇게 이 액젓 냄새가 되게 강한데 엄청나게 맛있대. 한국인 입맛에, 입맛에 딱 맞을 정도로. 우리가 액젓이라 그러면은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같은 것들 어때요? 비려요, 싫어요, 짜고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액젓 냄새가 훅 끼치는데도 굉장히 짭조름하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피자라는 거야. 해안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 나폴리 당연히 해안가겠더니 남부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스트리아를 격파했던 사람은 누구? 카보우로였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탈리아의 운동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인물. 요 두 인물은 학교에서 단답형으로 이름을 써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하지만 이 프로이센의 요 인물은, 프로이센의 재상 이름은 단답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민족주의 운동은 바로 철혈 재상으로 불렸었던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내세워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다른 이름으로 철혈 재상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철혈 재상. 철혈 정책이라는 건 무엇이냐? 요거 철은 땅땅한 철이야, 철. 여기에서 철은 무엇을 나타내냐? 군대를 나타내요. 혈은 뭐야? 혈. 요거 한자로 혈 뭐예요? 맞아요. 피, 혈자예요. 이 피는 뭐겠어, 그러면? 군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전쟁하는 거지. 이 전쟁이 혈이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군대와 전쟁. 그래서 우리 열심히 군대를 양성해서 열심히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를 구국강병,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철혈 정책, 군사력 강화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군사력 강화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다. 이후에 이 철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스트리아 전쟁 승리.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북독일 영방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를 다시 획득하게 되면서 북쪽의 독일 영토 획득, 북독일 영방을 수립하였다. 북독일 영방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 프랑스와도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부도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프랑스도 격파를 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 독일 제국이 수립된다. 독일 제국 수립. 유명한 일화죠? 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독일 제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 독일 제국을 어디서 선포하는 줄 알아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국룰이지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바로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독일이 어떻게 민족주의적으로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됐는지 순서, 사건을 맞추는 뭔지 알지? 기억, 니은, 디그, 리을 이거를 기억,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문제 여러분들도 대충 감이 오잖아. 어떻게 맞추냐?
오스트리아와에서 전쟁을 했던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철혈 정책이 제일 먼저 와야죠. 철혈 정책,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첫 번째,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두 번째, 세 번째는 북독일 연방 수립을 하고, 네 번째,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독일 제국을 선포했다고 그랬어. 베르사유 궁전. 그러니까 프랑스가 마지막인 거야. 자,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 제국을 수립했다. 여기까지예요. 가나다나 순으로. 순서대로 제일 헷갈리는 건 뭐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먼저 했냐? 프랑스와의 전쟁을 먼저 승리했냐가 되게 헷갈릴 거야. 북독일 연방을 먼저 수립을 해야지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을 만드는 건데 독일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데가 어디야? 오스트리아잖아. 그치? 뭔가 지리적으로만 봐도 이 순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민족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운동을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문예사조와 과학의 발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예사조는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8세기 그리고 19세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도 이 당시에 이제 널리 전파되었었던 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이라는 건 열 개짜야. 열다. 어디에서부터? 멍청할 몽. 꿈몽. 멍청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몽주의 사상. 사람들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지. 우리 평범한 평민들도 배워야 돼. 계몽주의 사상.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지. 계몽주의 사상이 널리 전파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세기는 초와 후로 나눠집니다. 초반, 후반 여기까지. 초반 후반으로 나눠지는데 초반에는 낭만주의적인 이런 문예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후에는 자연주의로 변화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몽주의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똑똑해. 이성적인 거야. 우리 예은이가 남자친구 아직 만나고 있어? 헤어졌어? 어제, 잘 들어. 지금부터 굉장히, 진짜 굉장히 핸섬, 얼썸한 남자를 만나볼 거야. 자, 머릿속에 쫙 이상형 딱 그려주고, 우리 남자친구가 이제 예은이 이제 학원 끝나고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집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공원 한 바퀴 돌고 갈래? 이래가지고 이제 예은이가 너무 설레, 너무 좋아해. 그 손을 잡을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은이가, 저기 하늘을 좀 봐. 달이 정말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남자친구 굉장히 더할 나위 없는 계몽주의적인 남자였던 거지. 굉장히 이성적이야. 수가 없어. 다른 하나의 행성이야. 달까지 인간이 가까워지려면 막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막 설명해.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너같이 이렇게 냉혈한처럼 이성주의적인 남자는 못 만나겠어. 뻥! 하고 차버렸지. 이 다음 남자부터는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낭만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감성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원 끝나고 10시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공원을 이렇게 갔는데 여기 호숫가가 있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철석 주저앉아. 뭐야 깜짝이야. 미쳐봐. 왜 이러는 거야. 이랬는데 남자친구가 이러면서 호숫가에 미친 자신의 얼굴을 마치 아도니스처럼 막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연못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런 말은 예은이가 무슨 생각했어. 미친 건가? 그래서 다음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나보냐면 자연스럽게 저기 봐봐 달이 참 밝다. 그러네 달이 참 밝네. 있잖아 뭔가 나 다이아 반지가 갖고 싶어.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적이란 말이야. 항상 너를 향해 있잖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사실주의 자친구 뭐라고 이게? 다이아반지를 구입을 하려면은 아르바이트를 한 달에 하면은 수입이 42만 원 정도거든. 다이아를 만약에 몇 캐럿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가 그다음 플링을 맞출 수 있겠다. 나쁘지 않지.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괜찮지.
점점 진화하는 거야.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 내가 만약에 너한테 다이아 반지를 주면 너 나한테 뭘 줄 건데?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감성주의적이었다가 사실주의적으로 이렇게 넘어온 게 된다. 이 문예사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째 다 싫냐? 어째 다 싫다고? 연애하지 않는 게 좋다기가요. 여러분들 할 땐 공부하셔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거. 자, 19세기 초반에는 낭만주의, 그리고 이후에 넘어오면서 자연주의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이 남자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야, 여러분들. 여자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야, 우리 준우도. 알겠지? 여자친구가 막, 정말 이 낭만주의적인 여자친구, 연극가에 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너무 아름다워. 앞으로 밑에가 환생했나? 막 이러고 있어. 저건 처음보다. 팔려가지고 어떻게 같이 다닙니까? 대체! 자, 이번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자, 과학기술. 자, 우리. 무슨 부부가 무엇을 발견했다? 마리퀴리. 어떻게 알았어? 퀴리부인. 퀴리부부가 뭘 만들었어요? 라디움. 네, 라디움. 퀴리부부. 라디움을 발견하고요. 자, 그리고 라디움은 원소죠? 네, 라디움이 뭐예요? 그거는 김창현 이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이사님을 찾아주세요. 자. 방사선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X선이 발달하죠? 그 X선을 만든 사람 렌트겐입니다. 너무 좋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브라더. 자, 렌트겐은요, X선을 발명합니다. X선 렌트겐. 그리고 에디슨 참 할 말 많다, 전국. 이게 진짜 지각은 아니라는데? 네. 맞아요. 에디슨 그 부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저명했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 당시에는 아니야. 처음 말하자. 자, 그리고 멘델. 알려주세요. 이따 카메라 켜고 알려줄게. 자, 멘델 유전법칙을. 유전법칙. 여기에도 지금 여러분들 몇 살 때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유전과 생식, 과학 특성. 꼭 들어보십시오. 3-2야. 네, 5-1인데요. 5-1이요? 어머! 괜찮아? 어머! 생식사! 쳐다봤고요? 와! 딸세포 핵!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DNA! 아세트 올스테인 용액과 깃!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맨날 유전 법칙입니다. 자, 아시겠죠? 19세기 이후에 과학의 발달,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지요? 여기서 같이 낄껴해가지고, 지금 오지선단데 하나가 모자라잖아? 하나가 뭐가 많이 껴가지고 나오냐면요. 뉴턴. 네. 만유인력이 여기에 같이 껴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뉴턴을 딱 골라내주면 되겠죠? 퀴리부부, 라듐, 렌트겐, 엑스선, 에이리슨, 전구, 멘델, 유전법칙. 요거 남았으니까 우리가 잔업혁명 때 과학의 발달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증기기관을 개량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시계는 마치, 재채기는 애취, 증기기관 개량은 워치. 와트. 네, 와트. 제임스 와트입니다. 아시겠죠? 시계는 마치, 째깍째깍, 재채기는 애취, 그리고 증기기관 개량은 와트.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증기기관이 개량되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통 어떻게 발달했나요? 증기선이 만들어져요. 누가? 풀턴. 따라해봅니다. 풀턴. 풀턴. 네, 그리고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요. 푸푸. 아직까지 안 나와? 누구야? 네 글자. 증기기관차. 스티븐스. 못 믿겠는데? 자, 스티븐스까지 했죠. 자, 그리고 전화, 통신 기술도 발달합니다. 유선전신은 누가 발명을 해요? 유땡,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유무, 유선전신, 모스, 무선전신! 물을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 뭐가 돼? 마르카 소리 아니라 마르코니였죠. 마르코니. 자, 전화기는 누굽니까? 따라라라라. 네, 벨밖에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언짢기는 한데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에 우리 미국 독립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